자, DB 구축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자, 교인 명단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교본 필드의 필드 크기는 7로 설정하고, 우선 그 교인 명단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놓고 작업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작업하는 창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오피스 단추라는 것을 클릭하고, 액세스 옵션이라는 것을 클릭해 보면요. 여기 현재 데이터베이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서창 옵션이라는 부분이 있죠. 지금 문서창 옵션에서 이 탭 문서라는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을 때는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요. 이전 버전의 오피스처럼 여러 창이 띄워져 있는 상태 있죠. 그 상태로 보고 싶으면 창 겹치기라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옵션은 만약에 바꾸고 나서 선택하게 되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닫았다가 다시 열어서 확인했을 때이 적용한 옵션이 적용이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어떤 것으로 하든지 작업의 결과물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편한 것을 선택해서 하면 되겠고요.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일단 그각뭐 속성이라든지 값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창, 모양이, 뭐, 이렇든 저렇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작업하는 창 모양이 달라서, 좀 뭐, 헷갈린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렸고요. 자, 우선, 교인 명단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선, 교본 필드의 필드 크기는 7로 설정하고, 지금 필드 크기라는 부분이 5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얘를 7로 설정하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98-1234처럼 6자리 숫자가 입력이 되며, 대시도 테이블에 저장이 되도록 입력 마스크라는 것을 설정을 해라. 자, 조건이 있죠. 반드시 6자리 숫자가 입력이 되어야 된다. 입력 마스크에 특정 문자를 지정하면 그것이 입력 마스크의 어떤 설정 값으로 동작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반드시 필수 입력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럴 때는 0이라는 문자를 이용합니다. 그럼 00 하고 대시 네 자리죠. 하나, 둘, 셋, 넷. 이런 형태로 되죠. 자, 그다음에 입력 마스크는 세 개의 구역을 세미콜론으로 나누게 되죠. 자, 첫 번째 이 부분 입력 마스크 문자 지정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 구역 입력할 세미콜론으로 나누어진 부분이 바로 이 대시를 리틀 문자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하려면 이렇게 0이라는 것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구역에는 미리 표시되는 형태를 입력하게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뭐 특별히 어떤 것을 언급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대로 두어도 상관이 없겠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름 필드. 자, 이렇게 선택할 필드. 이런 필드에는 반드시 값이 입력이 되도록 하고, 빈 문자열이 입력되지 않도록 해라. 반드시 값이 입력이 되도록 해라라는 것은 필수 속성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빈 문자열이 입력되지 않도록 해라라는 것은 빈 문자열 허용을, 지금은 예지만, 빈 문자열 허용을 하지 마라. 아니요라고 선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교구 필드에 대해서, 교구 필드는 반드시 한 글자만 입력이 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해라. 자, 그 필드의 길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len이라는 함수로 지정할 수 있죠. len은 length, 길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le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교구라는 필드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이 교구라는 필드. 필드는 대괄호 속에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교구라는 필드의 길이를 구하게 돼요. 그럼 그 길이가 1.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 글자만 입력이 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으로 지정하게 되는 거죠. 유효성 검사 규칙은 강제 규정하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값을 강제 규정하는 그런 속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민등록 필드에 대해서, 이 주민등록 필드에 대해서, 기본 키가 아니면서, 지금 기본 키 아니죠? 기본 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열쇠 표시가 있는, 이것이 기본 키인데, 기본 키가 지금 아닌 상태입니다. 아니면서도
중복된 값이 입력되지 않도록 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인덱스에 관련된 속성이고요. 중복된 값이 입력되지 말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중복 불가능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담자 필드라는 것을 추가를 하라고 했네요. 그럼 당연히 냉담자 필드라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것의 데이터 형식은 참과 거짓과 같이 두 가지 값 중에 하나라고 할 때는 우리가 예, 아니오로 지정을 해주면 돼요. 예, 아니오는 이 형식을 보면 알겠지만 참과 거짓, true와 false죠? 그 다음에 yes, no, on, off 라는 값을 가지는 그런 데이터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참과 거짓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 아니오 데이터 형식을 지정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닫고 변경한 내용은 항상 예를 눌러서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 일부가 손실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교본 필드의 그 필드 크기가 50이었는데 우리가 7로 바꾸었죠? 그 얘기니까 작업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오류가 아니란 얘기죠. 작업하라는 대로 해줘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예 눌러주십시오. 데이터 통합 규칙이 바뀌었다는 것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도 그냥 예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인 명단 추가 테이블의 내용을 추가된 명단 테이블에 추가하시오. 이 내용, 지금 이 내용을 교인 명단 추가 테이블의 내용을 추가된 명단, 이 테이블에 추가하라는 얘기죠. 이 내용을 이 테이블에 추가를 해라. 그럼 얘는 레코드가 33개고 얘는 레코드가 7개니까 만 개의 레코드가 될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밑에 또 조건이 있으니까 조건에 따라서 추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추가된 명단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레코드만 추가되도록 하시오. 그 다음에 교본 필드를 이용해서 중복 여부를 판단하는 추가 콜이 교인 명단 추가 질의라는 것을 작성해서 실행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인 명단 추가 질의라는 쿼리를 만들어야 될 텐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교인 명단 추가와 추가된 명단 사이에 교번이라는 것이 있는데 문제에서는 추가된 명단 테이블에 추가된 명단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레코드만 추가하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교인 명단 추가 테이블 쪽의 이 교본 있죠? 교본을 추가된 명단 쪽에 있는 교본을 들고 와서 지워버리면 그죠? 지워버리면 남는 애들이 있겠죠. 남는 애들, 얘들만 추가하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중복되는 건 추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말을 좀 복잡하게 적어놨는데요. 뭐 그런 설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그 만들기라는 것에서 쿼리 디자인을 눌러서 우리가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자. 추가 질의라는 것을 할 때는 지금 교인 명단 추가 테이블의 내용을 추가된 명단 테이블에 추가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추가될 소스가 될 테이블을 먼저 추가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 명단 추가라는 테이블을 추가해두고 이렇게 해두고 쿼리의 유형을 추가 쿼리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 소스가 추가될 테이블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추가된 명단을 이렇게 선택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건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에 추가할 것이기 때문에 필드는 사실 이렇게 다 일치하잖아요. 그죠? 교본, 이름, 주민등록번호, 봉사부, 뭐야, 하여튼 뭐 있고, 연락처. 얘도, 또 교구겠네, 교구. 교구네요, 그죠? 연락처.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교본, 이름, 주민등록번호, 봉사부서, 교구, 이렇게 연락처. 이렇게 다 추가를 해두고요.
추가를 해두고, 이렇게 하면 그각 필드에 우리가 추가될 소스가 될 테이블이 추가가 된다. 네, 그런 의미가 되고요. 단 여기에서 조건이 걸려 있죠. 중복되지 않은 것, 그것을 판단하는 근만 여기 적어주면 되는데요. 우리가 in이라는 예약어를 사용하게 되면 포함하는 값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포함하지 않는 값은 그러면 in을 부정어 not in이라고 하게 되면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not in이라고 하면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고요. 자, 어떤 값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것을 괄호 속에 select 문으로 적어주면 되는데요. select라는 것은 검색한다. 무엇을 검색한다? 교본 필드를 검색한다. 교본 필드를 검색한다. 어디로부터? 자, 지금 교인 명단 추가 테이블이니까 우리는 추가된 명단 테이블로부터, 추가된 명단이라는 테이블로부터 값을 검색한다는 거예요. 그죠? 추가된 명단으로부터 교본이라는 값을 검색해서 교단 명단 추가 테이블의 교본 필드로부터 제외시킨다. 제외시키고 나면 남은 순수한 값, 그게 뭐예요? 중복되지 않은 값이잖아요. 네. 그걸 지금 구해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하고요. 이것은 교인 명단 추가질이죠. 교인 명단 추가질이라는 쿼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문제에서 교인 명단 추가 테이블의 내용을 추가된 명단 테이블에 추가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추가해줘야죠. 이렇게. 그러면 오행을 추가한다. 우리가 앞에서 교인 명단 추가 테이블을 보면 지금 현재 그 7개의 레코드잖아요. 근데 얘를 실행시켜 보면 5개가 추가되죠. 중복된 거 2개 빼고 5개가 추가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추가가 됐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교인 명단 테이블의 봉사 부서 필드는 관계 작업하라는 거죠. 그래서 만들기 아니죠.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라는 것을 누르고요. 교인 명단 테이블에 자, 여기입니다. 이 봉사 부서라는 필드는 봉사 부서 테이블이 없죠. 봉사 부서 추가해 주고요. 다시 교인 명단 테이블의 봉사 부서 필드는 봉사부서 테이블의 부서번호 필드를 예죠? 참조하며, 그러면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테이블 간의 관계는 MD1이다. 두 테이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를 설정하시오. 자, 어떤 관계를 설정하라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 교구 테이블과 교인 명단 테이블은 1대M의 관계가 이미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교인 명단, 봉사부서 테이블의 관계는 1대M대1의 관계다. 그거 만들어 보면 될것 같고요. 두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봉사부서 테이블에 적절한 필드의 기본 키를 설정하시오. 두 테이블 간의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되도록 설정하시오. 우선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만들려고 보니까 이 기본 테이블에 이쪽이 기본 테이블이 되겠고, 우리가 참조당하는 쪽이 기본 테이블이잖아요. 여기 참조 필드에 고유 인덱스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고유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참조 무결성 유지를 하려면, 고유한 인덱스 값을 가진, 쉽게 말해서 기본 키인 것과 관계를 맺어줘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부서 번호 쪽을 우리가 기본 키로 만들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부서 번호를 기본 키로 만들 때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테이블 디자인에 들어가서 지금 얘가 선택되어 있죠. 기본 키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닫고 저장한 다음에 다시 우리가 관계에서 원하는 것처럼, 이 교인 명단 테이블의 봉사 부서와 그 다음에 봉사부서 테이블의 부서번호 필드에 관계를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라는 부분이 성립하기 위해서 기본 키와 관계를 만들어줘야 될 것이고, 그것을 만들려면 테이블 디자인 보기에서 다시 우리가 그
관계를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단순하게 문제 풀이하는 것만 암기하듯이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관계를 설정할 때 어떤 것이 중요한가, 항상 3조 무결성 유지를 할 때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까지 좀 이해를 해두는 것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닫고 항상 변경한 내용은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입니다. 봉사 부서 관리 폼. 자,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요. 폼의 머리글에 봉사 부서 관리라는 제목을 표시하도록 이 폼 머리글 부분을 조금 넓혀놓고 여기 label 제목, 자 label 컨트롤 얘기를 하는 거죠. 레이블. 자 얘를 이렇게 적당히 만들어놓고 미리 보기 그림을 우리가 보면 봉사 부서 관리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봉사 부서 관리.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만들어놓고요. 자 됐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자 여기 속성 시트도 이렇게 옆으로 붙여놓고 작업할 수도 있고 이렇게 떼어내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얘 컨트롤의 이름을요 LBL 제목이라고 컨트롤을 만들고 글꼴 크기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리다 보면 이 글꼴 크기 나오죠. 얘를 8로 하고요. 글꼴 두께는 굵게, 얘도 굵게. 자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 폼과 하이 폼의 레코드 원본 및 그 다음에 관계를 참조해서 적절한 필드를 기준으로 두 폼을 연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지금 이게 기본 폼이고 얘가 하위 폼인데요. 우선 기본 폼의 레코드 원본은 봉사부서라는 이 테이블이고요. 봉사부서. 그 다음에 하위 폼의 레코드 원본은 교인 명단. 그래서 봉사부서와 봉사부서와 교인 명단 사이니까 부서 번호와 봉사부서 사이가 1대다의 관계로 맺어져 있죠. 그럼 얘가 좀 적당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하위 폼 자체를 선택하고 속성을 눌러보면 기본 필드와 하위 필드를 연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 필드를 연결할 때는 부서 번호 쪽을 연결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봉사 부서와 교인 명단 두 테이블 사이에서 기본 필드가 1이고 하위 필드가 다인 쪽을 연결해주면 되는 것이 우리가 기본 폼과 하위 폼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필드 연결 쪽을 이렇게 눌러보면 하위 폼 필드 연결기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것을 부서 번호와 봉사 부서 자 이렇게 액세스에서 자동으로 안내를 하는 이유는 두 테이블 사이에 이미 1대다의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하다라고 제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기본 필드 쪽에 부서 번호, 그 다음에 하위 필드 쪽에 봉사 부서 이렇게 연결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위 폼에서 이름과 주민등록 필드를 표시하는 컨트롤과 관련 레이블의 순서를 화면과 같이 바꾼 후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들에 대해서 가로 간격 조정을 모두 각계로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하위폼에서 이름과 여기죠? 이게 지금 하위폼입니다. 하위폼. 이 하위폼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것을 표시하는 컨트롤과 관련 레이블의 순서를 화면이라는 것은 미리 보기 그림을 얘기를 하는 거죠. 미리 보기 그림이 뒤쪽에 있어서 좀 보기가 정신사납다, 그죠? 지금 보면 교본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순서만 바꾸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름을 우선 이름 레이블을 이쪽으로 옮기고,
그죠? 옮기고, 주민등록번호는 이쪽으로 옮기고,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름은 이쪽으로 옮기고, 주민등록번호는 이쪽으로 옮기고. 자,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죠? 이 얘기고요. 순서를 컨트롤과 관련 레이블 순서를 화면과 같이 바꾼 후 본문 영역에 얘가 본문 영역이죠. 여기 있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자 여기 컨트롤이 전부네요. 자 모든 컨트롤을 선택할 때는 이렇게 해주거나 뭐 이렇게 해주면 되죠. 여기 화살표 나올 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가로 간격 조정을 모두 갖게. 자 여기 정렬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로 간격 넓게, 가로 간격 같게.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가로 간격 조정을 모두 같게로 해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해주고요. 그 다음에 하이폰 본문의 컨트롤들은 화면에 지금 여기 본문 컨트롤들인데요. 화면에 표시된 왼쪽부터 차례대로 여기 왼쪽부터 여기부터 차례대로 탭이 정지하도록 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물론 여기에서 탭 순서라는 걸 눌러서 본문에서 지정을 해도 되고요. 얘를 속성을 열어보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내리다 보면 천천히 내리다 보면 탭 인덱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자, 탭 인덱스가 1이라는 이유는 지금 문제에서는 화면에 표시된 왼쪽부터 여기서부터 탭 인덱스는 그 키보드의 탭키 있잖아요. 탭 키를 누르면 우리가 예, 포커스가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럴 때그 순서를 지정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서는 왼쪽부터 차례대로 되도록 하라라고 했는데 탭 인덱스라는 것은 0번부터 시작합니다. 0번부터. 1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0 다음이 1이죠. 그래서 이건 어쨌든 두 번째에 탭 인덱스가 탭 키를 누르면 두 번째에 위치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얘가 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얘가 첫 번째에 위치할 거다라는 거죠. 그럼 얘를 이 부분을 우리가 탭 인덱스를 이제 어떻게 0으로 바꿔버리고 얘는 탭 인덱스를 1로 바꾸고 얘는 2, 얘는 3, 얘를 4, 얘를 5 이렇게 바꾸게 되면 0, 1, 2, 3, 4, 5 이렇게 바꾸게 되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왼쪽부터 차례대로 탭이 정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하이폰 바닥글에 있는 TXT 교인수 이거죠. 이거 자, 이 컨트롤에 대해서 전체 인원수가 화면과 같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과 형식을 설정하시오. 자, 화면이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되면 교인수라는 곳에 4라고 나와 있고 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4명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4라는 것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구했습니까? 바로 레코드의 행수, 개수를 구하는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얘의 그 레코드 원본은 교인 명단이잖아요. 그래서 교인 명단 테이블을 열어보면 자, 이렇게 테이블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교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교본이라는 것이 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처럼 인원수라는 것은 지금 여기를 보면 이 행의 수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 행의 수가 바로 인원수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그거 구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할 때는 컨트롤 원본이라는 것에 수식이죠? 수식 컨트롤을 지정해주면 되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는 인원수라는 것을 지정해줘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레코드의 행수를 구해주는 count라는 함수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count count
자, 괄호 열고 인수 집어넣어주면 되는데요. 자, 전체 레코드의 개수를 구해주는 카운트 별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만약에 특별히 지정하는 그 필드가 있으면 필드 이름을 적어주면 되는데 그럴 때는 그 공백 값은 카운트에서 빠진다. 뭐 그 정도 알아주면 되겠고요. 아, 제가 지금 문제에서는 명이라는 것이 붙어 있죠. 명. 그래서 이럴 때는 이 형식이라는 곳에 형식에다가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엑셀에서도 그 형식, 그 사용자 정의 서식 있잖아요. 사용자 정의 서식 할 때 0이라고 하면 그 자릿수만큼 표현해 줄 것이고 명이라는 것을 붙여주면 그 카운트로 구한 값이 이렇게 0이라는 부분에 표현이 되고 그 뒤에 텍스트 명이라는 것이 붙게 된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컨트롤 원본에 바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형식을 설정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좀 부득이하게 형식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지정을 사용자 정의 형식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닫고 변경한 내용. 자, 우리 기본 폼도 변경했고 하위 폼도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얘를 눌러서 저장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봉사부서 관리 폼. 아, 두 번째 문제, 봉사부서 관리 폼.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CMB조에, CMB조에. 자, 어떤 컨트롤을 찾기 힘들면 여기에서 찾으면 됩니다. CMB조회, 조회, 여기죠. 이 컨트롤을 다음과 같이 콤보 상자로 변환을 하시오. 자, 지금은 텍스트 상자인데 얘를 텍스트 상자로 그대로 두지 말고 콤보 상자로 변경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봉사부서 테이블에 그 부서 번호와 부서 명을 표현하시오. 봉사부서 테이블에 있는 부서 번호와 부서 명을 표시하시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행 원본이라는 것을 지정해 주면 되죠. 문제에서 봉사부서 테이블을 추가를 해 놓고 됐죠?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뭐다? 여기서 지시하는 대로 부서 번호와 부서명을 이렇게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쿼리 작성기를 닫고 얘를 눌러주면 속성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겠죠. 봉사부서 테이블의 부서 번호와 봉사부서 테이블의 부서명이 명을 어디로부터 봉사부서 테이블로부터 가져와서 이렇게 추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에는 부서 번호가 저장이 되도록 이것은 바운드 열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행 원본에 지정된 열의 순서대로 얘가 바운드 열 1번, 바운드 열 2번입니다. 이게 부서 번호잖아요. 문제에서 부서 번호가 저장되도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1번 그 바운드 열 번호를 지정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열 너비. 열 너비는 부서 번호가 1.2cm가 되도록. 자, 부서 번호가 먼저 나와 있죠. 그래서 부서 번호가 1.2가 되도록 해라라는 것은 먼저 나와 있는 쪽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형식에 열 너비 부분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문제에서 1.2였죠. 1.2. 1.2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특별히 할 것은 없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우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우선 폼 보기를 한번 이렇게 눌러 보도록 하세요. 폼 보기를 눌러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항상 미리 보기 그림과 비교를 해 봐야 됩니다. 자, 미리 보기 그림에 보면 여기 부서 번호와 부서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오지 않네요. 그죠? 그럼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다시 디자인 보기에 들어가서 이 열 개수 부분을 조정해야 되겠네요. 그죠? 열 개수가 지금 하나로 되어 있어서 그렇죠? 두 개가 다 나와야 되니까 지금 우리 그 부서 번호와 그 다음에
부서명, 이두개다 불러왔잖아요. 그럼 10개 수를 하나만 했으니까 부서 번호만 나타나는데 둘다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10개 수를 2로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 그림과 이제 비교해 보면, 뭐 똑같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됐죠?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그 문제지를 보면서 같이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잘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인 명단 입력 폼 본문에 교인 명단 입력 폼 디자인 보기로 열고 본문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여기 컨트롤이죠.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이라는 것을 설정하시오라고 했네요. 여기 보면 조건부 서식이라는 거 보이죠? 얘를 클릭합니다. 자, 그럼 여기 조건부 서식하는 조건 값을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교본의 첫 글자가 8인 경우, 교본의 첫 글자가 8인 경우, 글꼴을 굵게 기울임 꼴로 설정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을 지정해주면 되겠죠? 왜? 첫 번째 그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엑셀을 쓰는 것처럼 left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left 함수 텍스트의 자릿수 지정해 주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교본 필드의 왼쪽 첫 번째 글자가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나요? 8인 경우라고 했죠. 8인 경우 이렇게 지정해주면 될 것입니다. 텍스트 함수니까 이렇게 8, 큰 따옴표로 둘러싸줘야 되겠고요. 자, 이런 경우 글꼴을 굵게, 그 다음에 기울임꼴 확인. 자, 여기 첫 번째 글자가 8인 경우 굵게 기울임꼴로 처리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별다른 내용은 없죠. 차근차근 풀어보면 다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계속해서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문제는 부서 현황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얘를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우선 첫 번째는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 정렬 및 그룹화를 선택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고요. 첫 번째 이제 부서명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내림차순이니까 오름차순으로 다시 바꿔줘야 되겠죠. 동일한 부서명 아래에서 부서명이 다 동일할 때는 다시 정렬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정렬 추가를 눌러서 동일한 부서명 내에서는 교구라는 것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관리한 속성을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부서명 머리글에 열것 같다, 그죠? 이 txt 부서명 컨트롤에는 부서명과 부서번호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도록 설정을 하시오. 자, 그러면 이 보고서의 그 레코드 원본을 확인해 보면 부서보고라는 쿼리입니다. 부서보고를 눌러 보면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부서명과 부서번호가 필드로 존재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는 컨트롤 원본, 그러니까 TX 부서명의 컨트롤 원본에 부서명이라는 필드 이름과 부서번호라는 필드 이름을 식의 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의미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이 그냥 는 하고요. 부서명 이라는 필드와 부서 번호를 배치를 해주면 되는데 그 식에서 필드라는 것은 식의 인수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괄호 열고 닫고가 있죠. 이 괄호라는 것은 그 텍스트 요소이기 때문에 식에서 인식하는 필드 요소와 텍스트 요소는 AND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해보면 부서명이라고 이렇게 대괄호로 필드예요라고 X가 인식할 수 있도록 대괄호 속에 집어넣어주고 AND 그 다음에 큰 따옴표로 여는 괄호를
해주고 다시 end, 자, 텍스트와 시계 요소를 연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부서 번호 됐죠? 그 다음에 또 end 닫는 괄호.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이렇게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시를 들어줬죠. 경조부 뭐 D-07인데 괄호 열고 닫고까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처리를 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고서 본문에 TXT 교본, 우선 TXT 교본부터 찾아보죠. 이 TXT 교본이라는 것에 교본과 이런 필드의 각각 바운드. 바운드라는 것은 컨트롤 원본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TXT 교본은 이 교본이라는 것에 바운드를 시키고, 그 다음에 TXT 이름, 이름이라는 것은, 자, 여기 이름 필드에 바운드를 시키도록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고서 본문에 TXT 주민등록번호. TXT 주민등록번호, 이 컨트롤에는 주민등록번호 필드의 값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표시를 보면 뭐 일반적인 주민등록번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TXT 주민등록번호 여기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내려가다 보면 입력 마스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천히 내려보면 자 여기 입력 마스크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입력 마스크에다가 똑같은 형태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앞에는 항상 6자리죠. 일단 대시 하고 뒤에는 7자리죠. 이런 형태로 자 이런 형태로 지정해 주면 되죠.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입력 마스크에서 0이라는 문자는 필수적으로 입력해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앞에 6자리와 대시 그 다음 뒤에 7자리가 표시가 되도록 해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 마스크를 설정해 주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명 머리글이라는 것은 매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이 그룹 머리글이죠. 그럼 부서명 머리글에 대한 설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서명 머리글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찾아보면 반복 실행 구역이라는 것이 있죠. 아래쪽에 설명도 나옵니다. 페이지마다 메뉴에 이 구역을 반복합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다면 반복 실행 구역이라는 부분을 아니오가 아니라 예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면 문제에서 지시하는 것처럼 매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표시되도록 그렇게 설정이 된다라는 의미죠. 그럼 닫고 예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을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사부서 관리폼. 봉사부서 관리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를 열고 폼의 CMB조에 이거였죠. 아까 만들었던 거. 이 컨트롤에서 부서 번호를 선택하면 클릭 이벤트죠.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조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드를 작성하시오. 자, 부서 번호가 CMB 조회에서 선택한 부서와 같은 레코드만을 표시하도록 하시오. 그 다음에 폼의 필터 및 필터 온 속성을 이용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지금 콤보 상자고요. 얘를 살펴보면 여기 봉사 부서로부터 부서 번호와 부서 명이라는 필드를 가져온 그런 행원본을 가진 콤보 상자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 부서 번호라는 이 필드와 그죠? 그다음 CMB 조회에서 선택한 것이 같도록 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 조회식을 작성할 때처럼 필드명은 컨트롤명이라는 형태로 지정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필드명은 부서번호가 되는 거고 컨트롤은 CMB조회가 되는 거죠. 부서번호와 CMB조회가 같다 이런 조건을 지정해주면 되고 필터 및 필터온 속성 이것은 그냥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밑점 필트는 조건식, 밑점 필터온은 true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이 CMB 조회에 대한 클릭 이벤트 프로시저잖아요. 그럼 여기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요거 뭐 암기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미점 필터는 속성이니까 는 해줘야 되죠. 자, 조건에서 원하는 것은 부서 번호라는 필드명은 컨트롤명, 컨트롤명 CMB 조회. 자, 부서 번호라는 것이 텍스트 데이터 형식이기 때문에 CMB 조회라는 컨트롤을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둘러싸고요. 그 다음에 CMB 조회라는 컨트롤을 제외한 나머지는 큰 따옴표로 둘러싸고요. 그 다음에 엔드로 식을 연결해 주고요. 역시 여기도 엔드로 식을 연결해 주고요. 자, 얘는 큰 따옴표로 다시 둘러싸고요. 필터 했으니까 필터 온 해줘야 되죠. 밑점 필터 온은 적용이 되도록 true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럼 얘는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하고요. 자, 또다시 봉사부서 관리 폼이네요. 닫지 않아도 될 뻔했다. 그죠? 자, 봉사부서 관리 폼의 세 번째 문제입니다. 봉사부서 보고서. 얘죠? 이 버튼을 클릭할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보고서 열기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부서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보기 형태로 여시오. 자, 그러면 얘를 우선 클릭할 때라고 했기 때문에 온 클릭의 이벤트 프로시저가 아니라 이번에는 매크로를 만들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작성기 단추 누르고 매크로 작성기 선택하고 확인 눌러준 다음에 매크로 함수는 부서 현황 보고서를 열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오픈 레포트죠. 그러면 오픈 레포트. 자, 문제에서 열어라 라고 하는 것은 부서 현황 보고서. 자, 부서 현황 보고서. 부서 현황 보고서. 자, 어떤 것을 작업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 현황 보고서를 열어야 된다 라는 것이고, 이 보기 형식이 인쇄 미리 보기라는 형태로 열어야 된다. 요거 살펴보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조건이 있죠. 그냥 여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의 부서 번호 필드의 값이 봉사 부서 관리 폼의 CMB 조회 컨트롤의 값과, 그러니까 부서 번호와 CMB 조회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CMB 조회라는 컨트롤, 봉사 부서 관리 폼 밑에 CMB 조회라는 경로를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where 조건문에서 작성기 단추를 누르고 우리가 부서 번호라는 필드 값과 같다, 뭐가? CMB 조회. 그럼 CMB 조회를 찾아주면 되죠. 어떤 폼이냐? 폼에서 찾아주면 됩니다. 봉사 부서. 자, 봉사 부서 관리 폼에, CMB 조회. CMB,예죠? 이렇게 더블 클릭해주면, 모든 폼들 중에서 봉사 부서 관리 폼 안에 들어있는 CMB 조회라는 콤보 상자 컨트롤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확인 눌러주고요. 자, 이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반드시 눌러줘야 됩니다. 누르고, 문제에서 원하는 매크로 이름, 매크로 이름이 뭐였죠? 보고서 열기 매크로를 작성하시면, 보고서 열기죠? 그럼 당연히, 보고서 열기. 그래서 확인. 눌러주고,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주면, 보고서 열기라는 매크로가 생성도 되고, 이 생성된 매크로가, 온 클릭 이벤트에 이 매크로가 등록되어 온클릭 속성이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닫고 찾아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교인 명단과 봉사 부서 테이블을 이용해서 봉사 부서 이름이 선교부로 끝나는, 자, 우선 만들기를 눌러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죠. 쿼리 디자인에서 필요한 것이 교인 명단과 그 다음에 봉사 부서라는 테이블이죠. 저렇게 해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그림 뒤에 장에 있죠? 생년월일을 자, 날짜 형식으로 조회하는 성교부 교인콜이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생년월일 조회는 주민등록번호 필드를 이용하시오. 주민등록번호 필드. 이 교인 명단 테이블을 열어보면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있죠? 자, 이거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은 연월일 데이터를 여기 앞에 6자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이용해서 미리 보기 그림에 생년월일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러한 데이터 형식이 되도록 표현을 해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우선 그 형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형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교본이 추가되어 있고 이름이 추가되어 있고 그다음 생년월일은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을 이용해서 생년월일을 만들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부서명, 그죠? 뒤에 건 교구, 연락처겠네요. 그죠? 부서명, 그죠? 부서명, 교구, 그 다음에 연락처. 자,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이고요. 자, 이제 문제는 여기 이 부분이죠. 이거 좀 식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얘를 좀 충분히 줄여놓고요. 얘도 좀 잠깐 좀 접어놓도록 하죠. 이렇게 해놓고요. 왜냐면 이제 여기 식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면 되는데요. 문제에서 친절하게 다 안내를 해줬네요. 그죠? 데이트 시리얼과 레프트와 미드 함수를 사용해서 값을 구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네요. 만약에 이것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선 이 부분은 생년월일이라는 별명으로 필드 이름이 나타날 것이고요. 나타날 것이고, 데이터 시리얼이라는 데이터 시리얼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값이 표현이 될 것입니다. 데이터 시리얼이라는 함수는 연월일이라는 인수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yyy-mm-dd 그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날짜 데이트 형식으로 반환해 주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연월일 인수에 값을 넣어 주면 이렇게 반환하는 함수이고요. 그럼 연이라는 것은 주민등록번호의 왼쪽 두 글자를 가져오면 되는 거죠. left 함수를 통해서 어디? 주민등록번호라는 필드의 왼쪽 두 글자를 가져오면 되는 거죠. 자, 됐습니까? 얘는 좀 복사를 해두고요.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얘가 이 부분이죠. 연에 해당하는 데이터 해결이 되는 것이고, 자, 이번에는 월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미드 함수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드 함수는 지정한 숫자에서부터 지정한 숫자까지 그 값을 가져 지정한 자릿수로부터 지정한 숫자만큼 값을 텍스트에서 값을 반환받는 그런 함수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주민등록번호의 앞 6자리에서 월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앞에 우리가 뭐 801111이다라고 하면 80은 연에 해당하는 데이터고 11은 월에 해당하는 데이터죠. 그러면 801111이니까 세 번째죠, 세 번째. 세 번째로부터 두 글자 11이라는 숫자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의 세 번째 위치에서 두 글자를 가져오면 그게 뭐다? 바로 월 데이터죠. 그러면 얘는 또, 그 중복이 될 거니까 어차피 복사하고요. 빌 데이터 부분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하고,
그러면 801111이니까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에서 두 글자, 다섯 번째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면 연, 월, 일에서 일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된다. 그죠? 그렇게 해서 값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문제가 이것으로 끝이 나면 좋은데, 자, 봉사부서 이름이요. 선교부로 끝나는 교인들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또 하나 더 붙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 부서명이라는 부분에서 조건이 붙어줘야 됩니다. 아, 뭐뭐으로 끝이 나는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별 선교부 이렇게 해주면 이 별이라는 것은 여러 데이터, 여러 글자를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앞에 뭐가 나오든 뒤쪽에 선교부로 끝이 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포함하는 값을 검색할 때는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뭡니까? like라는 연산자를 항상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용해줘야 되고 얘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지금 그 조건절이라는 것은 where절 밑에 where이라는 절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럴 때는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실행을 시켜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문제지에 있는 미리 보기 그림과 항상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미리 보기 그림과 비교를 해보면 레코드의 개수나 나타나고 있는 데이터가 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하도록 하고요. 쿼리의 이름은 선교부 교인이죠. 선교부 교인 이렇게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추가가 되었죠? 예. 자, 두 번째, 교인 명단과 봉사부서 테이블을 이용해서 다시 만들기, 쿼리 디자인, 교인 명단과 봉사부서 테이블을 이용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요. 교구 필드의 값을 매개 변수로 입력을 받아 해당 교구에 속하는 교인의 정보를 조회하는 교구별 교인 목록 쿼리를 작성하시오. 매개 변수값 입력창에 교구를 입력하시오라는 메시지. 자, 여기 디자인 보기에 조건 부분에 대괄호 속에 교구를 입력하시오라는 메시지만 텍스트만 넣어주면 매개변수 쿼리로 동작하기 때문에 뭐 그건 그렇게 큰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만 그대로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선 교본이죠. 교본. 그다음에 이름. 그다음에 연락처. 그다음에 사무실 위치. 그다음에 교구죠. 교구. 자,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 조건 부분에 교구를 추가한 이유는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교구 필드의 값을 매개 변수로 입력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 거고요. 실제로 결과 값에는 나타나지 않죠. 얘는 체크를 해제해서 표시되지 않게 한 다음에 조건이라는 곳에 대괄호를 입력해서 여기에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교구를 입력하시오. 교구를 입력하시오라는 텍스트 값만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미리 보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미리 보기에서 1이죠? 1이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보면 미리 보기 결과 값에 있는 것처럼 레코드의 개수라든지 레코드의 값들이 모두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주면 되겠죠. 저장할 때는 그 쿼리 이름 교구별 교인 목록 이렇게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봉사부서 관리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 이 폼의 CMD 닫기 될까요? 예, 얘네요. CMD 닫기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출력한 후, 현재 폼을 닫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자, 메시지 상자에는 현재 폼의 이름 뒤에 작업을 종료합니다. 지금 그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문자를 추가하여 표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것을 클릭하면서 일어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메시지 박스죠? 메시지 박스인데
다른 특별한 것은 기본 값입니다. 그래서 기본 값이라는 것은 닫기 단추라든지 뭐 확인 누르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뭐예 아니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얼러창 기본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 박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바로 처리를 해주면 될 거예요. 자, 이때 메시지 박스라고 하고 한칸 띄우게 되면 적용할 인수들이 다 나타납니다. 우선 프롬프트라는 것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 프롬프트가 바로 그 메시지 박스 경고 창의 봉사부서 관리 작업을 종료합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작업을 종료합니다라는 부분만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현재 폼의 이름을 나타내는 봉사부서 관리 폼이잖아요. 그래서 봉사부서 관리라는 현재 폼의 이름을 나타내는 값을 가져와야 되는데요. 현재 폼을 의미하는 미점, 미라고 하지 않고 현재 폼의 이름을 작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미점, 현재 폼의 이름을 얘기하는 미점 네임. 이렇게 하면 현재 폼의 이름 값을, 이름 속성을 가져올 수 있고요. 이것과 나머지 프롬프트를 연결하기 위해서 엔드로 작업을 해줍니다. 나머지 프롬프트 작업을 종료합니다라는 것인데요. 폼의 이름과 작업을 종료합니다라는 텍스트 사이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한칸 띄우고 작업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해서 큰 따옴표 닫아주고요. 자, 뭐 프롬프트 빼고 나머지 뭐 아이콘이라든지 그런 표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인수는 그대로 두고요. 출력한 후 현재 폼을 닫는 이벤트. 자, 폼을 닫을 때는 간단합니다. 두 커맨드 개체에 close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폼은 간단하게 닫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이것이 현재 폼의 이름이 될 것이고 그 뒤에 이런 텍스트 문구가 프롬프트, 메시지 박스에 프롬프트로 입력이 될 것이고 폼을 닫는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얘는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 메시지 박스도 간단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